자,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미국이 한국 경제 어떻게 장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의 기본 구성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자본이 어떤 자본이냐? 그 다음에 원료, 원자재, 에너지. 이걸 어디서 수급하느냐?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팔 데가 어디냐? 시장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기술이 어느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IMF 이후에 자본은 알짜 기업, 알짜 산업에 외국 자본, 내 이름을 빈 미국 영향권에 있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거의 40%에서 70%까지를 차지합니다. 국민은행 70%가 외자입니다. 현대자동차 45%가 외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 구성 자체가 외자와 재벌이 중심이 된 한국 경제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주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45%에서 70%씩 배당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벌 그럽니다만은 재벌 일가의 지분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장악을 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분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배후에 있는 외자라는 이름의 미국 정치적 영향권에 있는 이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미국이 무상 원조를 했어요. 남아 돌아가는 밀가루 그냥 줬고 무상 원조를 하다가 유상 원조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정부 차관, 그다음에 민간 상업 차관, 그다음에 이제 직접 70년대 직접 투자, 그다음에 요즘은 다국적 기업, 한국 GM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 주식 은행 등의 금융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4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말레이시아의 마티르 수상은 강경하게 임했어요. IMF에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뿌리치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겠다.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IMF의 부당한 요구, 고금리, 4대 구조조정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기업 구조조정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나앉았습니까? 금융 통폐합했습니다. 공공부분 민영화했어요, 다. 민영화하면 누가 가져갑니까? 외자 아니면 재벌이 다 가져갔습니다. 막판에 노동 구조조정이 뭡니까? 정리해고법을 합법화시킨 겁니다.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고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IMF 요구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민주노총 대변인을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노사정 위원장이 한광옥 씨였는데, 민주노총 찾아와서, 만일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은 IMF 돈을 안 불려주고, 그러면서 파산 난다.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들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냐? 우리는 강경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은 국민적 설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외자 비중을 늘려놨고 알짜 산업, 알짜 기업이 전부 외국 자본에 넘어갔고 비정규직이 오늘날 850만이 되도록 만든 이런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SK텔레콤 통신입니다. 이건 공공재예요. 이걸 민영화시키면 안 되는 건데, 민영화 이후에 지분이 40%입니다. LG 유플러스 39%, 한국전력 30%, KT는 50%입니다. 민영화했습니다. 옛날에 한국통신이 공기업이었잖아요. 민영화했습니다. 삼성전자 52% 외국 자본 비중입니다. LG화학 40%. 금융은 더 심합니다. SC제일은행은 100%입니다.
시티은행 100%,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73%, KB, 국민은행이죠? KB 70%. 은행은요, 금융은 한두 개 기업하고 또 다릅니다. 한두 개 기업이 외자 70%하고 금융이 70% 다릅니다. 왜? 그 금융을 통해서 이건 전 산업, 전 기업에 돈이 나가거든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금융을 딱 장악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산업 전반을 장악한다는 것이 됩니다.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을 자율적으로 펼 수가 없어요.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입니다. 기술을 보십시오. 기술 무역 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이 기술 개발해서 특허 낸 것을 수출하는 것과 외국 특허 낸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대비한 것을 기술 무역 수지라 그럽니다. 기술 무역 수지가 최고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원천 기술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이죠.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그런데 한국은 0.33%입니다. 몇이냐? 25위입니다. 25위. 기술이 취약하죠. 옛날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만은 원천 기술, 이것은 미국, 일본으로부터 로얄티를 주고 기술 사용료를 주고 수입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로 미국이 최고 많이 수입을 하고 미국 거를.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자, 이래 놓으니까 요번에 아베 신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에서 강쟁징용 개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고 그것을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핵심 기술에 대해서 수출 규제로 보복을 했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 보호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를 하겠다고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미국의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에 손상이 온다 그래가지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아직도 핵심 기술 수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기술 의존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립적인 경제 토대가 튼튼하면은 아베가 하든 말았든 배짱을 튕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이 70년 동안 누적된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광물은 거의 80% 이상을 비싼 외화를 주면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다 묻혀 있어요. 북쪽에 지하자원을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유무상통으로 주고받고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못 가져와서 남북이 딱 대결과 긴장과 막혀 휴전선이 막혀 있다 보니 외국에 광물 수입을 하고 석유 수입은 중동에 주로 의존을 합니다. 그것도 친미 국가,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친미 국가, 중동 국가에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잘못 보이면은 에너지 위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자,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주창을 했습니다. 말은. 그러려면 내수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수 부양하려면은 쪽수 많은 노동자들한테 가처분 소득,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을 안정시켜주면은 적은 월급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구멍가게 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서 내수를 키우는데 어렵죠. 말은 소득주도 경제 성장했지만 이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경제 구조가 내수는 61%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미국은 88%예요. 일본은 84%입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야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돈만 골고루 잘 풀면은 경기가 대외적인 변수에 좌우되지 않고 얼마든지 견뎌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외자와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의 기술 의존, 에너지 의존의 이런 경제 구조다 보니까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 여당이 철학도 물론 튼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기반도 취약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가 안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대개혁, 그럼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은 발목 잡는 지금 미통당인가요? 자한당 세력들이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고립적으로 만들었을 때 전격적으로 경제 대개혁도 하고 평화협도 추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국정 지지도가 동력이 떨어졌어요. 구조가 이런 상태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진보민주 개혁 세력이 승리하면은 남은 임기 동안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사회 대개혁, 그 요체인 경제 개혁, 평화 협력 이걸 추진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끌어 봐야 됩니다. 이끌어 봐야 되지만 이런 경제 구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나 에너지에 있어서나 기술에 있어서나 자본 구성에 있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폭등해달라고 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배나. 6조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1년에 6조 원을. 그래서 그 못 올려준다. 국민들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못 올려준다 하는 게 9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경제 대미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인상률로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이 국난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한테 주한미군 주둔비 임대료를 내고 돈을 내고 주둔해도 시원찮을 판에 방위비 분담금을 폭등해 줘야 되겠습니까?